남승네들 없이는 도대체 앞이 허전해서 살 수가 없었지요. 외로워서 말이요. 그런데 그 작자들이 꽈리 불듯이 소리 날 땐 가시고 놀다가 제가 싫으면 속절없이 떠나버리대요. 세마떼 그만둬요. 그놈들이 도둑놈들이었다는 거 내 모르는 거 아닌게. 그래서 말인데 내 최주사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소. 무슨 농담을 침도 안 바르고 쏟아놓는 게지? 최주사 진정이요. 내 최주사 색시보다는 10살이나 위지만 안주 그렇게 늙어 빠지지는 않았소. 날 늙었다 생각 말고 좀 받아주소. 겨울새 지연이 김주영. 이를테면 그 옆에 내는 천성이 환향년이고 타고난 새꼴이라는 것이었대. 남자 갈아치우기를 일찍이 세 발의 피로 팔자를 고친 바 있는 흥부 아들놈들의 끼니 굼뜻 하였으니 말이다. 하긴 그녀 편에서 한두 번 사타구니에 끼어본 남자는 싫다고 해버렸는지 만나는 남자들이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려온 건지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이 그 속사정까진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기특한 것은 그렇게 수없이 남자를 갈아치워도 한사코 애 새끼를 갖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었대.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야말로 천상천하에 꼭 집어내듯 천성으로 타고난 환향년이며 갈보라고 수군거렸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녀에게만은 고슴도치도 있다는 살친구 하나 없었다. 마을의 어느 배짱 있는 여자도 그녀와는 놀아주질 못했다. 개밥의 도토리처럼 언제나 변두리로 밀리거나 그녀만이 외톨로 남았다. 그녀와 마주치면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는 처지라 하더라도 우선은 냉큼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나 그 천성에는 모질고 질긴 면도 있는 여편네여서 눈썹 한번 까딱 안고 그 수모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마을의 여편네들이 자기를 두고 지랄을 하든 어깨춤을 벌이든 그녀에겐 강건너 불난리였다. 그러면서 더욱 보란 듯이 기승을 부리며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건너다녔다. 망할 년들 나무살 얻어먹기는 그리 쉬운 줄 아나 봐. 입을 삐죽거리며 그녀는 때때로 이런 혼잣말을 찌꺼리곤 하였다. 그랬다. 친구가 없었으므로 그녀는 언제나 미친년처럼 혼잣말을 찌꺼렸다.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묻고 그 물음에 자신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망할 년 지 애미처럼 신들렸는가 봐. 혼잣말을 곧잘하는 그녀를 두고 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를테면 그건 2년 전에 죽은 그녀의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당이었다. 무당의 무남 동료였던 그녀는 27에 시집을 갔었다. 싸움질이라면 남의 것이라도 심리를 단숨에 뛰어가서 도맡아 해야 할 만큼 한이 많고 우락부락하기로는 근동에 쓴 이름께나 날리는 그 사내는 소몰이꾼이었다. 불알의 솜털이 돋을 때부터 장바닥만 헤집고 다니던 위인이 어서 계산이 빠르고 세상 물증에 밝은 것이야 탈 잡을 게 없었지만 가정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가짜도 모르는 생판 화석 같은 망난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외상을 돌다가 집구석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즉시 다짜고짜로 계집부터 폐 조지는 것이었다. 무슨 까닭이 있고 구실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냥 빙판에 나자빠진 황소 눈알처럼 막연한 공포가 가득 찬 그리고 살기 등등한 눈알을 굴리며 계집을 때려 조지던 것이다. 이 환향년 어느 놈과 붙어먹었지? 덮어놓고 그렇게 찍어 눌렸대. 그것이 구실이었고 시초의 전부였대. 소 엉덩이를 사정없이 몰아치던 그 맵고 짠 손바닥이 중치를 꽉 누르면
그녀는 금방 숨이 넘어갈 듯 사실어지고 말았다. 한두 대에 금방 근래 쪽이 되어 방구석에 칵 처박힌 그녀를 가재가 숨어있는 냇가에 돌을 제치듯 하고는 막바로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인데 힘도 또한 황소 같은 사내여서 꼽아놓고 세고겠지만 단숨에 해넘길 수 있던 사내였다. 그 일을 일방적으로 치르고는 곧장 술을 퍼먹으러 나갔다간 밤이 이슬해야 집구석으로 돌아왔다. 어디를 갔었소? 그 소방대상 있지. 그 사람이 한잔 빨자고 해서. 거짓말. 이거 왜 이래? 사람 억하심정 만들지 마라. 인혁이 어째? 이 호우대를 보더라도 내가 지방 유지들 하고 못 놀 처지인가? 병신 육갑 안에 내가 왜 술값 물고 그것들을 따라다녀? 거짓말 말아. 소방대장 사흘 전에 서울 갔다던데. 이런 찢어 발길 연이 있나? 네가 소방대장 서울 간 거 어떻게 알아? 소문 들었어. 야, 이 환양년 보아라. 네가 나무 사내가 출타한 거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인연, 네 그놈하고 몇 번 잤지? 그것뿐이었다. 변명할 겨를도 몸도 피할 틈도 주지 않았다. 자기의 무릎을 꺾어 세우곤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통을 잡아당겨선 꺾은 무릎에다 칵 찍어 누르면 그녀는 다시 까물까물 사그라서 버렸다. 기다려지는 남편이 아니고 돌아올까 두려운 남편이었다. 그런데도 결혼 생활 3년을 견뎌온 것은 발자 속안이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지레 마음먹고 온 때문이었다. 거품을 물고 자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시집온 계집이란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남편이란 작자가 집구석으로 돌아왔다. 열적게 마당으로 들어서는 남편 뒤엔 7살쯤 먹어 보이는 한 사내아이가 오들오들 떨고 서 있었다. 금방 깎은 듯한 파란 머리의 정수리엔 마른 버짐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방으로 냉큼 들어가. 남편은 고갯짓으로 아이에게 불쑥 내뱉었다. 이게 누구고? 내 자식 새끼지. 누군 누구요? 내 자식이라니. 이런 망할 년을 보았나.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지. 누구 자식이란 말이요? 내가 언제 이런 한쪽 눈깔에 백태 낀 자식을 내질렀단 말이고? 오입해서 낳은 자식은 자식 아니요? 이 세상에 계집이 어쩌 너뿐이든가? 인혁한텐 왜 너무 계집이 그렇게도 죽으러 있어? 죽으러 있건 쌈지러 있건 이년아 네가 무슨 상관이던가? 애도 못 낳는 년이 웬 놈의 투기는 그렇게 옹골차? 그랬다. 그때 남편이 씹어뱉던 한마디 말이 그녀의 뒤통수를 회초리로 치는 듯 하던 충격을 그녀는 잊을 수가 없다. 그 길로 또 까무러치고 말았던 모양이었다. 깨어보니 운목 한 구석에 혼자 횡댕그레 하니 누워있었대. 내가 아이를 못 낳는구나. 결혼 3년에 아직 태기가 비치지 않던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석들처럼 만나게 되는 남편 탓에 있겠거니 하고 가볍게 생각해 오던 것이 남편의 그 한마디 말로 너무나 명료한 현실로 그녀를 짓눌렀대.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쪽 눈에 명시가 박힌 그 아이는 7살은 실이 될 아이였다. 그 화석은 그녀와 결혼하기 전부터 객수집의 어떤 환양년과 좋아 지냈다는 거짓말 아닌 과거가 몸서리 쳐지도록 가슴 아팠다. 뻔뻔스럽고 본데없는 사내라 할지라도 세상의 순리를 그런 식으로 거역하며 살아가도 좋다는 법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한 잠 못 잔 하룻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보따리를 쌌다. 추운 겨울 황량하게 깔린 들판을 가로질러 길도 없는 논둑을 허겁지겁 기어넘어 그녀는 진정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진정으로 돌아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다가도 남편은 그녀를 찾지 않았다. 목을 길게 뽑고 담장 너머 멀리 동구밭 길목에 시선은 항상 가 있었지만 도망쳐 나온 그 겨울바람이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찾아와도 그 화석 같은 놈의 모습은 끝내 동구밭길엔 비치지를 않았다. 삭신이 사그라서 내리는 듯한 아픔을 참아가며 3년을 넘긴 결혼생활이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이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20년 만에 그래도 의지가 되던 어머니가 죽었다. 푸닥거리를 하다가 멍석 위에 그대로 쓰러진 게 영영 하직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외사촌이 이웃에 살고 있을 뿐 그녀는 혈혈단신이 되었다. 어머니는 적잖은 유산을 그녀에게 남겼다. 7마지기 농과 10마지기의 밭이 그것이었다. 먹고 살아가는 데는 불편이 없었다. 어머니와 살아가는 동안 세 남자와 정을 통했다. 한 사람은 소장사였고 한 사람은 염색을 하고 다니는 쌍돌뱅이였고 한 사람은 옛날에 우체부를 하다가 퇴직한 사내였다. 그 세 남자 중에 한 놈에게도 깊은 정은 주지를 않았다. 무당의 딸과 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숨기려 하였고 그것이 들통날 기미가 보이면 미련 없이 그녀를 떠나버렸다. 떠나는 남자를 그녀는 애써 붙잡지 않았다. 남편을 부리고 도망쳐 나온 여자가 무엇이 떳떳해 하물며 오입질하는 남봉꾼들을 잡을 염치가 있겠는가. 그런데다 20년 동안이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그 20년의 헤어진 세월 틈바구니에 남편은 항상 두려운 존재로 그녀의 뇌리 깊숙이에 남아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언젠가는 남편이 그 세 잡놈들의 멱살을 한 끈에 대롱대롱 꿰매차고 눈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년아 그래도 네가 환향년이 아니여? 이래도 우길 테여? 하고 대들 것만 같은 강박감 때문으로도 떠나는 남봉장이들을 애써 잡지를 못했었대. 죽더먹은 자리, 그 죽더먹은 자리처럼 표적이 남지 않은 그 미천의 조화만이 그녀에겐 다행스러울 뿐이었대. 이 남자 저 남자를 건너다닌 것도 일테면 소생이나 하나 얻어볼까 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대. 항상 오지랖이 허전했었대. 아무리 두꺼운 무명치마를 지어 입었어도 사타구니 앞으로는 설한 폭풍이 지나는 것처럼 허전했다. 자식 내기도 못하는 계집이라는 남편의 말이 나이 50이 넘도록 귀에 쟁쟁 살아있었다. 이제 새 남자를 갈아치우는 동안 그것은 너무나 급박한 현실로 그녀 앞에 맞닥뜨렸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기 집은 숱한 놈이 들쑤신데도 아이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터득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주일째 되던 날 외사촌인 달구가 찾아왔다. 운목에 앉아서 한숨 섞어 담배를 뻐끔뻐끔 빨고 앉았던 달구가 불쑥 말했다. 누님, 왜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이젠 되돌아올 처지가 못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챙길 건 일찌감치 챙기고 봐야 할 긴데. 무슨 소리요? 내가 뭘 챙길 게 있다고 그래? 논밭 전지는 누님 앞으로 이전하고 봐야 할 거요. 이전이라이?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을 누님 앞으로 이전해야지요. 그런 법이 언제부터 있었나? 이런 숙맥을 보았나? 그런 제도는 2조 500년 전부터 있었지. 그래가지고 어쩐디야? 누님 명의로 해놔야 딴 놈이 채가질 않지. 어떤 세상인데 이러고 앉았지요? 일참 무식인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안다더냐? 그런 게 내가 수속 밟아줄 터인즉 어머님 도장만 내놔요. 역시 외롭지만은 않구나 하는 감동이 가슴 깊이 응어리져 그녀는 왈칵 울음을 내쏟았었대. 이제는 외사촌만 의지하고 살리라.
그런 마음을 다짐었고 그녀는 도장을 내주었대. 그리고 이제는 남자라는 걸 살결에 붙이지 않으리라. 남자란 건 전부 도둑놈들이고 떴다 봐라 하면 다시 거들떠 보지 않는 개자식들이란 생각을 굳혔대. 적자는 토지를 관리해야 할 입장일 바에야. 그러나 남정네의 힘을 빌지 않을 수가 없었대. 생각을 굴리고 끙끙거리던 끝에 생각해낸 남정네가 박돌석이었대. 역시 그녀와 동년배격인 박돌석은 하초를 못 쓰는 위인이었대. 동네의 날품팔이나 허드렛 일로 계집과 남매의 입에 근근히 풀칠이나 해주며 살아가는 흑사리 껍데기 같은 인생이었대. 맞벌이를 해보겠다고 여편네를 장거리 객주집 식모로 내보낸 게 돌석이 화초를 못쓰게 된 까닭의 전부였대. 돌석의 여편네는 장거리 객주집으로 일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못 되어 양철 무량동이 땜지라는 권가란 놈과 눈이 맞았대. 눈이 맞은 게 배까지 맞붙이게 된 것을 이 얼간이 곰삶아 먹은 돌석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대. 옆연네가 뒷격 같은 데서 사타구니를 쫙 벌리고 앉아 권련을 꼬나 피우는 꼴을 보고서야 돌석은 아차 싶었다는 것이대. 그년이 글쎄 그렇게 석 달 만에 골초가 되어서 나한테 한번 들키고 난 후부터는 이젠 내 면전에서 빠끔빠끔 권련을 빠는 뒤 그냥 두고 볼 처지가 못 되더만. 그러나 어쩐다냐? 잘났든 못났든 환양년이든 갈보든 내 기집이 아니던가. 그래서 쫓아내지를 못했지. 그걸 참는 뒤 나도 용깨나 썼지. 하루 종일 어금니를 물고 살았지만 그 권가란 놈에게 내가 달려들 수가 없었다네. 그놈의 힘은 항우 장사도 못 당하는 동네서 이름난 씨름꾼이 아니던가 비. 그저 속에선 뭐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것 같더만. 그러나 어쩐다냐? 현장을 봐야 증거를 잡지. 또 증거를 잡은들 내가 어쩐다냐? 콧물 한번 제대로 건사 못하는 두 남매는 어쩐다냐 말이여. 애미 없는 자식 새끼 될까봐 그저 참고 참았지. 그런데 결국은 그 권가놈과 야반도주하고 말더구먼. 온 장거리 헤매면서 수소문해 보았지만 이날 입대까지 종무 소식이여.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때려 죽이려니 집 나간 지 3-4일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좆부리가 아파오더란 말이여. 오줌을 누면 그냥 쬐지는 기분이었지. 그놈에게 매독이란 걸 내가 어찌 알았는가? 조약을 했지. 무대가리같이 팅팅 부어오르는 극을 달고 낑낑 알아가며 비봉산을 하루에 두 행보를 하고 나니께 나중엔 골통이 빠그라지는 것 같더만. 그놈의 매독균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건 줄 옛날엔 몰랐지. 나중에서 배견하다 못해서 읍내 병원으로 갔지. 의사란 놈이 헝겊에 쌓인 내 극을 쳐다보더니만 아가리를 발채만하게 벌리고는 하하 하더구먼. 대가리를 잘라야 내가 산다누먼. 참 앞이 캄캄하더라니. 돌이 있어? 잘랐지. 안 자르면 오줌구멍이 막혀서 아가리로 똥오줌이 튀어나올 판이란 거야. 난 병신되고 말았지만 더욱 가짜는 것은 그년이었지. 도대체 그런 사추리를 가지고 조선팔도 어디로 싸질러 다니며 멀쩡한 사내 자식들 팔자 작살내고 다니겠으니 말이여. 그런 똥물에 튀겨 죽일려니 있겠느냐고. 권가란 놈도 그렇지. 한 달이 못 가서 차버릴 기집이면 차라리 꾀차고 도망질이나 말 것이지. 나무 가정 연못 만들어 놓고 지는 또 집구석으로 돌아와 앉았느냔 말이여. 허긴 그놈도 병신 되었지. 지병신 되었으면 나무 기집 데리고 나가서 어디다 쑤셔 박았는지 어디다 내버렸는지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냔 말이여. 허기사 그런 기집 다시 데려다 어디다 써먹겠는가마는. 하소연 쏟아놓는 돌석의 거무죽죽하니 무리간 낯짝을 쳐다보며 그녀는 이상하게 희미한 연민도 느꼈다.
남자에 배반당하고 계집애 배반당한 그런 입상들이 이상하게도 눈물겨워 그녀는 좋았대. 품삯도 적잖이 집어주었대. 돌석이도 아침 저녁으로 부담 없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대. 밤중에 오나 낮에 오나 하초가 거들난 남성네라면 명색이 남자란 것뿐이지 구실할 길이 없으니 동네에서 오해 살 까닭도 없으리란 계산이 들었대. 그와 어울려 한해 농사는 그러는 대로 손쉽게 추수했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대. 그녀 편에서 스스럼 없이 대해주니까 돌석은 밤중에 찾아와선 뻐끔거리고 담배 피우다가 밤이 이슥해야 돌아갈 엄두를 내던 것이다. 아무리 재구실 못하는 남성네라 할지라도 남자의 매는 틀림없어 운목에 앉혀놓고 잠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대. 그러나 1년 농사를 수월하게 치러준 당사자 면전에 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홀대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다만 속으로 조바심하며 자리 틀고 일어서 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대.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그것이 하찮은 이야기거리라 할지라도 주고받으며 씹히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돌석과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씹히는 것도 감동스러운 것도 재미도 없었대. 통나무 같은 남자와 마주 앉아 씨알머리 없는 얘기를 건성으로 주고받자니 그게 또한 사람 미치도록 필요하게 만들던 것이다. 견디다 못해 은근히 한마디 던져보았대. 아들이 걱정 안 되나? 그놈이야. 아랫목에 처박혀 세상 모르고 잘 딘디. 그래도 애미도 없는 아들이지만 아비라도 곁에 있어줘야지. 이젠 이골이 나서 걱정 없어. 담배 그만 피워요. 목청이 칼칼하건만은. 이봐, 나노기. 웬 쓰다만 남의 이름은 또 그렇게 불각시에 불쑥 내물어? 잠이 안 와. 집구석에 돌아가도. 잠을 자야지. 그때까지도 그녀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대수롭성께 돌석을 쳐다보았던 것이다.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뼈부러지게 일하고도 밤에 잠이 안 온다니 그건 또 무슨 좋아요? 나노기 때문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난 말이요. 아, 시끄러. 그런데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일까? 온목에 엉거주춤 앉았던 돌석이가 바쁘게 담배를 부볐거더니 성큼 다가앉으며 그녀의 어깨를 순식간에 어스러지도록 당겨안고선 개발같이 생긴 손을 전무덤 속으로 불쑥 디밀던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나도 모르겠어. 무슨 지랄을 이렇게 알고? 전무덤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뿐숨을 헐떡거리는 돌석의 어깨축지를 그녀는 힘껏 물어 비틀었대. 내가 아무리 팔자험에 생갑으로 지내지만 그것도 분수 나름이지. 이게 무슨 짓이여? 자기가 무슨 조화로 이런 짓이여? 욕심 가지고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지. 이게 무슨 잡스런 짓이냔 말이여. 발가락 가지고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단 말이여. 저만큼 운목으로 엉거주춤 물러앉은 돌석의 꼬락서니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그녀는 쏘아붙였대. 그렇지. 제가 담배밖에 더 피울 게 있을까?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인 돌석은 불쑥 한마디 내뱉은 것이다. 병신, 육갑 떠네. 육갑은 누가 뜬단 말이고? 이방 안에 자기 말고 또 어느 병신이 있단 말이고? 자기는 병신 아닌가? 억장 무너지는 소리 그만 혀. 절대로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여. 나도 병신이지만 자기는 씨도 못 빼는 물건을 꽤 차고 있지 않느냐 말이여. 거기다가 자긴 병신 한 가지가 더 있어. 내것 가지고 있으면서 명의는 생판 딴놈 앞으로 돼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병신치고는 타고난 병신이 아니냐고. 무슨 소린지 내사 모르겠구먼. 석도한테 물어봐요. 네가 병신인가 내가 병신인가. 석도가 누구요?
도대체 시방 무슨 소리를 되장게 씹고 있는 거고. 보또가 많은 최석도 몰라 그 사람한테 나도 들은 소리가 있단 말이여. 무엇을 달사봐 저런 맹물 씹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것일까. 꼴가짜는 미천 달고 다니면서 마음만은 바빠 잠시 헐떡였지만 명색이 남자인지라 측은하기도 해 더 이상 말 듣고 않고 덮어두기로 했다. 사내를 밖으로 쫓아내고 나니 그녀는 다시 눈앞이 캄캄해서 오기 시작했다.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짓는다는 말인가. 꼴가짜는 몸을 가시고 여자를 건드려 보려 했던 어처구니 없는 돌석의 행동을 이해해 보지만 그에게 다시 농사일을 맡길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 보또감인 최석도가 도대체 무슨 씨알 없는 소리를 저자에게 씹으렸길래 저런 말이 입에서 기어나오는 것일까. 환양년이라고 했단 말인가. 무당딸이라고 했단 말인가. 아무리 되씹어 보아도 할 소리는 그것뿐이겠는데 그 소문이야 소시적부터 따라다니던 별명이 아닌가. 이튿날로 그녀는 석도를 찾아갔다. 자초지중을 돌석에게 들은 소리를 외어 바쳤더니 최석도는 씩 웃었다. 그건 옳은 말이여. 옳은 말이라니요. 아, 당신 논밭 선지가 생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여. 다른 사람 명의라니요? 이 나누기 재산이라면 이 나누기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게 아니여. 그런데 그 사정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여. 최주사가 그걸 어떻게 수세 매기려고 토지 대장 들춰보다가 알아낸 사실이지. 그게 누구요? 아, 당신 외사촌이지. 그 사람 앞으로 명의 변경이 되어 있더구먼. 날강도 같은 짓에 분통이 터져서 그놈에게 따서 보고도 싶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의 집안 일이더란 말이여.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지. 남의 속사정은 모를 일이니까 말이여. 그자가 당신이 무식쟁이란 것을 알고 이용한 거 아니여? 그럴 리가. 그럼 팔고 샀거나 재산을 넘겨주었다는 거요? 그런 일 없어요. 내 앞으로 명의 변경 내주겠다고 어머님 도장 갖고 갔지. 워메, 이거 큰일 날 일이군. 저런 똥물에 튀겨서 때려 죽일 놈이 있나? 최주사님, 저는 어쩐다요? 어쩐다니, 화적도 분수 나름이지 혼자 사는 사촌이 판무식이라 해서 그런 사기를 쳐? 전 어쩐다지요? 가만히 있어. 요런 맹랑한 놈을 그냥 두면 안 돼. 이놈을 쳐 넣어야 돼.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었다. 남편 몰래 집구석을 도망쳐 나올 때도 새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 때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절망적인 생각만은 갖지 않았었다.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그놈을 냉큼 잡아서 데리고 올 테니께. 두 무릎에서 두두둑하고 뼈가 엇갈리는 소리를 내고 최석도는 일어섰다. 외사촌이 최석도에게 매맞아 인중에 시푸른 피를 질질 흘리며 들어서는 것을 마루 건너 뜰로 바라보니 그 또한 가슴 섬짓한 아픔이었다. 사색이 되어 사촌은 빌었다. 누님 살려주시오. 이놈아 살려주시오. 이놈 낙가죽은 아예 돌로 밀어버린 놈이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네 누이 땅을 사기에 처먹어. 누님이 세상을 뜨면 아무래도 친척은 나쁜 인께 그때 또다시 명의 변경하려면 돈 쓰고 수고 드는 것이라 일 더느라고 한 짓입니다. 더 이상 물고 늘어질 형편이 못 되는 이 잘난 사촌을 믿고 손뜻 인감도상이란 걸 건네준 장본인인 그녀가 맞아 죽어 싸다는 생각이 얼핏 뇌리를 휘감았다. 그리고 사촌이 불쌍해졌다. 땅이란 게 오죽 탐이 났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 싶었다. 최석도가 발벗고 나서서 명의를 바로잡고 있을 때 그녀는 사촌을 따로 집으로 불렀다. 비맞은 죽모양으로 후줄근하니 고개 떨구고 있는 사촌에게
그녀는 2년 동안 곡식 팔아 모았던 적잖은 현찰을 내밀었대. 알겠지? 내 앞에 자식 부치라도 하나 있다면 기왕 니한테 넘어간 땅을 되돌려받진 않을 게다. 그러나 말이다. 내게 그것이라도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인께. 동생이 그걸 알아주었으면 참 고맙겠네마는. 남의 땅을 통째로 삼키려던 작자가 심지가 어떻게 틀어진 것인지, 그러나 정작 그녀가 주려는 현찰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누님, 그래도 명색이 나도 사람인데 이 돈 받아도 될까? 그럼 받아야지. 안 받으면 내가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텐데. 그래도 어찌 그런디야? 걱정 말고 챙겨 넣어. 날 살리려거든 쏙 받아 넣으라고. 누님이 오래 살아야지. 참말로 받아선 안 되지만 누님이 그런 말을 하니께 내 그럼 받아 넣겠소. 그럼 그래야지. 고이춤에 돈을 찔러 넣는 사촌의 손길이 떨리고 있는 것을 바라본 그녀는 하마터면 소리 질러 울어버릴 뻔했었대. 이제 이 외사촌과도 인연이 멀어지고 정이 뜨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당장 최숙도에게 뛰어가 수속이고 뭐고 다 그만두라고 말해버리고 싶었대. 그러나 동네에서 경위 밝기로 이름난 사람이란 건 제쳐두고서라도 인연도 없는 생가부의 땅을 찾아주겠다고 동분서주한 사람 붙잡고 그런 소갈머리 없는 말을 무슨 배짱으로 조잘거릴 수 있단 말인가. 오줄없는 여자라고 지탄받아 마땅할 그런 말을 또한 내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대. 사촌이 돌아간 뒤에 그녀는 방바닥에 엎어져 오래도록 울었대. 그렇게 외롭고 서러울 수가 없었대. 천상천하에 오직 혼자서만 뚝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질게도 살갗을 파고드는 외로움으로 일주일이 흘렀대. 그 일주일이 흐른 날 밤에 최숙도가 집을 찾아왔대. 쇠발개발 지렁이가 갯밭을 지나간 자리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는 등기 서류를 최숙도는 갖고 왔대. 도대체 이런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 시암탉을 잡아서 대접했대. 원래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그녀가 권하는 두 잔의 탁배기도 받아 마셔주어 그녀는 더욱 고마웠대. 세마떼, 이젠 안심이제? 인중을 쓱 문지르고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쳐다보는 최석도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는 순간 그녀는 또다시 자기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것이다. 최주사, 내 말 한마디 할까요? 물어볼 건 뭐 있노? 냉큼 말하소. 사실 모두들 나를 환양년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나도 속사정이 있었소. 애기, 그런 소리 하려면 아예 그만둬. 듣기 싫은 게. 그거 다 남의 말 좋아하는 작자들이 흐는 소리지. 남승네들 없이는 도대체 앞이 허전해서 살 수가 없었지요. 외로워서 말이요. 그런데 그 작자들이 꽈리 불듯이 소리 날 땐 가시고 놀다가 제가 싫으면 속절없이 떠나버리대요. 세마떼, 그만둬요. 그놈들이 도둑놈들이었다는 거 내 모르는 거 아닌게. 그래서 말인데 내 최주사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소. 무슨 농담을 침도 안 바르고 쏟아놓는 게지? 최주사 진정이요. 내 최주사 색시보다는 10살이나 위지만 안주 그렇게 늙어 빠지지는 않았소. 누구한테나 의지해야 하는 내가 살아갈 것 같소. 의지한다면 지금이사 최주사 밖에 누가 있겠소? 날 늙었다 생각 말고 좀 받아주소. 최주사도 좋지 않겠소? 딸이 5이나 되는데 시집 보낼 때 내 땅에 곡식 갖다 쓰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그저 알게 모르게 들려주시면 좋겠소. 늙었지만 몸뚱이가 그리 못 쓰진 않소. 내 목간 자수 할게요. 누군 목간 자수 하겠소? 나도 한여름에 그랑물맛 보고는 겨울은 그냥 지냅니다.
그래도 아 새끼를 낳아 본 일이 없어서 내 몸뚱이야 안숙도 40이요. 여편 내가 질투 안 할라? 질투는 무슨 질투요? 자기는 젊었고 나는 늙은이라면 늙은인데 무슨 질투할 거리라도 되겠소? 내 땅에서 소출나는 거 전부 가져가도 줬소. 다만 그러하고 땅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앞으로 되어 있게만 해주소. 한쪽 볼따구니가 벌겋게 달아온 최주사 무릎 앞으로 그녀는 바싹 당겨 앉았다. 최숙도에게 의지해야만 땅이 온전하게 보존될 것도 같았지만 그 고마운 정을 이런 식으로 보답함이 그녀가 가진 전부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지하에 거주라고 발딱 일어서 버리면 어쩌나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녀 역시 알고 있는 이상 헌 비상방위에 다리 쑤셔 박듯 헐렁하게 기어들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안달이 났다. 구리무라도 볼때기에 한번 찍어 바를까요? 구리무는 무슨 구리무? 말끝을 흐리는 최숙도의 한쪽 손을 그녀는 더없석 잡아 저고리 깃속으로 쑤셔 박았다. 뭐가 이렇게 바쁜가? 사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호롱불을 휘 꺼버리고는 사내의 앞가슴 위에 더없석 엎어지며 발갛게 달뜬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오늘 밤은 자고 가서 외로워서 못 살겠소. 환향년이라 해도 나는 괜찮소. 벌렁 나자빠지는 사내의 바지춤을 끌고 그리고 한 발로 바지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뭐지, 일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여? 위에 올라있는 그녀를 방바닥 쪽으로 바로 뉘이고 그녀 위에 올라간 최석도가 이렇게 시부렸을 때 그녀는 참으로 행복한 한숨을 푹 내쉬었다. 땀을 흘리며 그리고 발버둥을 치며 혹시나 자기 여편네보다 재미가 덜하다고 투덜거릴까봐 젖먹은 힘까지 뽑아 용을 써준 탓인지 사내는 제법 기웃거리며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하는 최숙도를 어둠 속에서 황망히 눈뜨고 바라보며 그녀 또한 즐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차마 묻기 어렵고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물어보았다. 어떻소, 어이? 무엇이 어떻다는 거요? 내 몸뚱이가 그리 몹쓸 것 같지는 않지요? 애기 못할 소리가 없구먼. 몸뚱이보다는 마음 먹기지. 그래요? 마음인들 못 죽었소? 이튿날 그녀는 새벽이 아직 눈을 덜뜬 시각에 일어나 한 마리 남은 씨암탉을 마저 잡았다. 최석도도 나이 50이었다. 그 나이에 하룻밤 시달린 것도 한줌 살쯤은 축이 났으리라. 나무 서방이긴 하지만 하룻밤 살갗을 마저 비볐으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내가 그녀를 부를 때까지 서방처럼 섬기리라. 젊은 본처가 소문 듣고 쫓아와 머리채를 잡아챈다 하더라도 속으로 침 삼키고 겉으로는 끌려다니며 매를 맞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으며 꼭두새벽에 일어나 닭한 마리를 삽시간에 먹어치우는 최숙도 앞에 그녀는 새색시처럼 다소곳이 앉아 있었대.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한번 최석도가 자고 갔었어도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나이 40에 아직도 살기 등등한 최석도의 본처가 나타나질 않았다.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척에 최석도의 옆편에는 살고 있었지만 그만하면 소문이 돌고 있어도 보통이 아닐 텐데 입에 거품을 물고 쳐들어와야 할그 옆편네가 얼씬하지를 않았다. 그런 심상찮은 침묵이 오히려 그녀는 두려웠다. 가랭이가 찢어지든 피를 토하고 엎어지든 기왕 맛을 매라면 일찍 치르고 싶었던 게 그녀가 진작부터 먹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집 구석에서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었다. 최석도가 두 번째로 다녀간 일주일쯤 뒤든가 최석도의 막내 아들 놈이
저녁 나절에 그녀의 집들 안으로 기웃거리며 들어선 것이었대. 12살쯤 보이는 그 녀석은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엉거주춤 찔려넣고는 퇴마루 끝에 와서 삐죽하니 서서 저쪽 끝에 앉아있는 그녀를 힐끔거리더니 불쑥 내뱉었대. 작은 어머이. 처음엔 이 녀석이 무슨 흰 소리를 하는가 해서 그녀는 귀를 의심했대. 용수야, 네 인자 뭐라캤노? 작은 어머이라캤지? 뭐라고? 작은 어머이라고? 그래, 누가 내한테 그런 말 하라카드노? 엄마가. 엄마라이. 울엄마도 모르나? 너 엄마가? 그라무. 언제부터? 벌써부터. 너 엄마 썩내 가지고 그라디? 아이, 썩 안 냈다. 그래서 네가 왔나? 작은 엄마 심심하다고 가서 놀다 오라카대. 누가? 울엄마가. 무슨 조화가 어떻게 돌아가 용수란 놈이 여기까지 비척비척 기어들어온 것인지 그녀로서는 짐작되는 바가 없었대. 그러나 녀석의 출현으로 한 가지만은 명확해진 게 있었대. 그것은 최소한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용수 어미가 거품을 물고 달려와 그녀의 머리채를 낚아챌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었대.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고맙고 가슴 찌릿해 그녀는 퇴마루 저쪽까지를 단숨에 달려가 용수란 놈을 덥석하나 꼭 껴안았대. 갑자기 용수란 놈이 자기 배구리에서 빼낸 자식처럼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해 보였대. 그녀의 갑작스런 환대에 용수란 놈도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대. 실은 위에 보관했던 홍시감을 몇 번인가 사용하던 끝에 네 개를 먹고 세 개는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대. 찹쌀 두 대를 녀석의 손에 들려 보냈대. 녀석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찾아왔대. 제 어미보다 10살이나 위인 그녀를 보고 녀석은 말끝마다 작은 엄마였대. 그러나 작은 어미든 난장이 어미든 그게 무슨 상관이든가 그런 사내 아이로부터 어머니 소리를 듣는다는 게 그녀로선 오직 기쁘고 가슴 벅찰 뿐이었대. 때로는 생선을 사서 들려보냈고 때로는 제 어미 고무신도 사서 들려보냈대. 간혹은 녀석이 제사떡을 싸들고 나타나기도 했대. 장날에는 녀석을 데리고 장터에 나가 오단부를 사입혀 들려보내기도 했대. 녀석은 이제 눈만 밝아지면 그녀의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대. 이런 고마울 때가 있을까? 이렇게 도량 넓은 여자가 어디 있을까 싶었대. 하루는 녀석이 와서 맹랑한 소리를 했대. 제 어미가 이러기를 몸 약한 내 작은 어미 염소라도 잡아먹여야 하겠더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염소값만 내면 음식 장만은 전부 자기가 맡아서 해주겠노라고 이러더란 것이다. 그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였다. 하긴 몸보신도 해야겠다고 생각해 오던 터였지만 어찌 혼자 사는 과부가 제몸 생각해 짐승을 잡을 수 있으랴 싶었기에 차일피일 해오던 터였대. 하기는 언젠가 최숙도에게 언뜻 그런 말을 비친 것도 같았대. 서로 사이를 지척에 두고 만나보면 열적을 것 같아. 대면하진 않았지만 용수 녀석을 시켜 그런 의사표시를 해온 용수애미가 그녀는 고맙고 두려웠대. 아이 인편에 염소 한 마리 값을 들려보냈다. 그해 겨울에 그녀는 그런 식으로 네 마리의 염소를 잡아먹었다. 그네 마리의 염소를 먹는 동안 물론 그녀는 살코기 한번 구경할 수가 없었다. 뼈를 고운 물이 몸보신 되는 거지 살코기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이 용수 인편에 건너온 그 애미의 말이었다. 네 마리의 염소를 먹는 동안 그래서 그녀는 뼈 고운 물만 훌훌 들이마셨대. 그것이 설령 효험이 없는 것이라도 살코기를 좀 먹어보았으면 싶었대. 그러나 살코기를 달라고 하면 용수의 미가 얼마나 무안해 할까 싶어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대. 듣건대 용수의 미와 딸 다섯이 염소고기를 볶아먹고 지져먹고 구워먹고 하더란 얘기가 들릴 적마다 자기도 살코기를 먹어보았으면 한이 없겠다 싶었대. 그러나 뼈고운 물만 보신이 된다는 용수의 미의 말을 거역한다면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질까 겁이 났대. 큰댁이 자기보다 늙은 작은댁을 위해 겨우내 염소를 구워 바칠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었대. 그것이 오직 감사할 뿐이었대. 최석도의 셋째 딸이 시집갈 적에도 20년 동안을 끼지도 않고 농작 아래 숨겨놓다시피 했던 금가락질을 용수 인편에 보내며 혼수장만에 보태어 쓰라고 일렀대. 그 집 식구에게 쓸 것이라면 자신의 혀라도 싹둑 잘라주어도 은혜 갚음을 미처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이제 그녀의 남은 일생이 정착할 곳이 어디인가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슬프나마 최석도에게 자기의 죽음을 맡기리라고 그녀는 마음먹어버렸다. 4-5일 동안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녀는 대수방을 하는 김씨에게 땅문수를 들고 갔다. 외사촌에게 넘어갔던 농지를 최석도가 찾아준 바로 그 문서였다. 그녀는 그중 따로 떨어진 세마지개의 밭을 팔려는 잠이었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녀로서 어느 것이 반문서이고 어느 것이 논문서인지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세마지개의 밭을 팔려 했던 건 최석도의 맞사위 때문이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굶기를 밥 먹듯 한다는 것이었다. 그 자식 때문에 맨날 속 썩어요. 틈만 나면 마사위를 걱정하던 최석도의 모습을 옆에서 볼 적마다 그녀는 무슨 죄라도 짓고 있는 여자처럼 모가지가 움츠러들었대. 물론 최석도가 밭이라도 떼어팔아 자기 사위를 도와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대. 그러나 그녀는 사흘이나 생각한 끝에 몰래 그를 도와주기로 작정해버렸대. 물론 최석도가 이 사실을 안다면 벌쩍 뛰며 만류하고 들게 분명하다. 아니, 오기가 남다른 최숙도는 문서를 내동댕이 쳐 버릴지도 몰랐다. 명의가 바로잡힌 문서를 갖다주며 최숙도는 말했던 것이다. 이젠 어느 놈이 구경을 하잔데도 절대로 내보여주지도 말란 말이야. 그리고 세마댁이 죽을 때까지도 그 땅 문서만은 아예 밖으로 꺼낼 요량을 말란 말이여. 꺼냈다 하면 어느 놈의 손을 탈지도 모른께. 그것은 옳은 말이었다. 칠칠 차는 자식 새끼 길거리에 내놓지 않듯 그 문서를 밖에 내돌리다 보면 또 어느 놈의 사기를 칠지도 모르겠기 때문이기에 최석도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그녀 역시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 고마운 사람의 사위이길래 그녀는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땅떼기 서너마지기 팔아 현찰을 건네준들 그 마사위가 고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날지는 의문이었지만 최숙도의 푸념을 듣고 있기가 더 괴로웠다. 자기 한 몸이야 어떻게라도 살면 어떠냐. 젊은 사람이 가난에 찌들다 보면 밖에 나가서 행세를 못할 건 뻔한 노릇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숙도 몰래 문서를 들고 대수방 김씨를 찾아간 것이었다. 아예 그 김씨에게 땅 살 사람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대. 그러나 그녀가 내민 땅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앉았던 김씨가 매우 어한 얼굴이 되어 안경 너머로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대. 그녀가 물었대. 왜 그래요? 이 땅을 팔려? 밭 세마지기만 팔랍니다. 헛, 그거 가짜는 이리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여? 이 땅은 당신 땅이 아니요. 내 땅이 아니라니요? 외사촌에게 넘어간 땅을 최주사가 면회 가서 고쳐놓은 문서인데요. 글 모르는 게 탈이요. 내사 김선생님 말씀을 통 못 알아먹겠구만요.
이 땅은 최영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논밭이 전부 그래요. 최영수라니요? 낸들 어떻게 알겠소? 그 최숙도 아들이지. 막내놈. 그놈 이름이 최영수가 아니던가? 그러고 보니 그렇구만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일주일을 알았다. 가슴속이 찢어지듯 아팠고 사지가 벌벌 떨렸기 때문이었다. 문을 꼭꼭 닫아걸고 일주일 내내 냉수만을 마시며 알았다. 그놈의 엄마에 논밭선지 물려주지 말고 그를 가르쳐 주었으면 이 고통 안 겪고 살 건데. 일주일 내내 그녀는 이런 혼자 소리를 했다. 최가놈을 찾아가 그 뻔뻔스런 낯짝에 가르침이라도 탁 뱉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다시라면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그 자신의 탓밖에 더 있겠는가.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겨운에 염소고기 삶아먹고 구워먹은 건 자기 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저들 몸보신하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드나드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논밭전지 탐이 나서 최가가 드나든 것임을. 그러나 어쩌랴. 자기가 어디 가서 누굴 사태질할 수 있을까. 이제 환향년은 환향년대로 남았고 무식한 건 또한 무식한 거로 남았다. 땅문서를 절대로 바깥에 내놓지 말라든 최가놈의 당부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이제 알았다. 자기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내려찍어도 한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았다. 일주일을 앓고 일어난 그녀는 용수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그 문서를 꽁꽁 싸쥐었다. 20년 전에 버리고 온 아들, 한쪽 눈에 백태가 끼어 있는 나무 아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나무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첫 남편의 자식이 아닌가. 버리고 온 자식일망정 땅을 쥐고 가면 그렇게 홀대는 하지 않으리라. 아니 땅을 몽땅 팔아서 아예 그 자식에게 줘버리리라. 그래서 만년을 그 자식에게 의지하고 살리라. 혼자서는 아무래도 외롭고 서러워 살아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멋모르고 찾아온 최가놈을 향해 한마디 욕지거리로 그녀는 내쫓았다. 이놈아, 이 육실을 할 놈아, 니놈 좆도 이젠 싫어. 이놈아, 나한테도 자식이 있다. 니놈만 자식이 있는 줄 아느냐? 나도 눈 가진 자식이 있어. 무턱대고 이런 큰 소리를 치고 그녀는 길을 떠난 것이다. 20년을 헤어져 살았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소문으로 그 자식이 멀지 않은 이웃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을미 때문으로 40리 길을 하루 종일 걸어 버린 자식을 찾아갔다. 그동안 안부 한번 전하지 못한 아들을 찾아간다는 게 그녀는 괴로웠다. 그동안 안부라도 서로 전하며 살아갈 것을. 그런 후회가 다시 그녀의 가슴을 후벼파는 듯 했지만 그러나 이젠 다 지나간 세월인 것을. 내 그놈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사죄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버리고 온 어미의 그 자식이 그렇듯 석주는 어미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 뻔뻔스럽고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석준한 퇴마루 끝에 장난감처럼 오도마니 앉은 그녀를 보고 불쑥 물었다. 왜 왔시오? 니한테 의지하러 왔데이?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니는 내 자식이 아이가. 웜에 억장 무너지는 소리 골라가면서 하네. 앞산이 웃겄다 웃겄어. 앞산이 울어도 소용없지. 석준은 마당 한가운데로 가래침을 탁 뱉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우두둑 꺾었다. 여긴 당신이 의지할 곳이 못 된다니께. 억지를 써도 어린 반푸너지 없어. 나도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 바쁜께 날 버리고 도망갈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억지요. 네 애비가 하도 사람을 패길래. 패는 거 아니라 잡아 죽인데도 남편은 남편이지.
그거 다 지나간 일 아니냐. 어디 가서 굴려먹다가 늙음하게 죽을 자리 찾아서 날 찾아온다냐? 나도 생각다 못해 니를 찾아왔다. 이땅 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건 너뿐이더라. 그렇다면 남편 버리고 떠나시나 말 일이지. 그 남편이 세상을 떠도 안온 사람이 어찌 뻔세속게 죽을 자리 찾아온다냐? 나까죽은 삶아먹어 버린나. 제발 날좀 맡아두고. 보시다시피 두 내외가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자식 새끼들 입에 풀칠하기 바빠요. 당신도 눈이 있으면 보시오. 내가 설령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형편이 이렇소. 소작으로 그 은근히 살아가는 입장을 보면 모르겠소. 그러나 이왕 날 자식이라고 찾아온 것이니 하룻밤만 자고 당신 갈 길을 찾아가시오.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아들 앞에 그녀는 싸가지고 온 땅몬수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더듬더듬 털어놓았다. 아들은 팔짱을 끼고 외롭고 고고 앉아 그간의 사정을 덤덤히 앉아서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땅 치며 흥분했다. 저런 똥물에 모가지를 쳐박아 죽일 놈들이 있나? 이제 내 속사정 알겠지? 그래, 그런 화석 같은 놈들을 그냥 둬요. 내가 어쩌겠노?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이 새끼들 당장 찾아가서 멧돼지에다 칼을 집어넣어 버릴 텐께. 그럴 필요 없다. 만약 네가 그렇다면 네 죽고 내 죽는다. 그게 다 내가 저지른 일이다. 내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있었겠냐? 그것이 다내 팔자 때문이 아니겠냐? 참아라, 참아야 한다. 네가 못 참으면 네 죽고 내 죽는다. 어무이요, 어무이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 놈을 그냥 어무이를 얼마나 무시하겠소? 그래도 안 된다. 어서 이 땅이나 팔아라. 이 땅을 그냥 두면 내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 네가 가서 다 팔아가지고 오너라. 난 이제는 모르겠다. 이땅 팔아서 네사 땅을 다시 사든지 너 애비맹키로 소장사를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거라. 난 다만 하루에 한두 끼씩 먹고 잠자면 된다. 그거는 해주겠지? 어이? 나도 이젠 지쳤다. 사내도 싫고 재산도 싫다. 니한테 그냥 은거주춤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겠지야? 알겠어, 어무이. 그 길로 석주는 옷을 갈아입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관자놀이가 불그락불그락 하는 석주를 멀거니 쳐다보며 그녀는 속담에 시도둑질은 못한다더니 덩기덩기 뛰는 꼴이 어쩌면 저렇게도 제 애비를 쏙 빼듯 닮았을까 싶었대.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어느 남모를 여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애비의 그 아들이니 어찌 저것이 내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콧속에 가득 고여오는 콧물을 치마폭에다 팽 풀어댄다. 어머니, 여기 가만 계시오. 나도 땅에 코 끌어박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사기꾼인지는 용케 가려내는 눈은 있음께. 야야, 제발 그 사람을 다치지는 말아라. 내가 죽일 년이지 그 사람들 잘못은 없었다. 알았습니다, 어머니. 야차하면 내 그놈들 전부 경찰서에 쳐넣을 텐께. 아스라, 아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사람들 경찰서 가면 나도 가야 한다. 조용히, 그저 조용히 땅이나 찾아갖고 오너라. 어무이요, 이 답답한 할망구야. 그러면 그놈들을 그냥 둔단 말이요? 그럼 땅이나 찾아가지고 휑하게 집으로 오너라. 그래야 한다. 그래야 내가 명대로 살다가 죽는다. 하여튼 알겠소. 약차하면 쳐넣겠다 이기요. 곱게 갔다 오느라이. 그래야 산다. 내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있었겠느냐? 얘야, 제발 흥분하지 말고 곱게 댕겨 오이라이. 그랬다. 그 길로 집을 나선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닷새째 되는 날 아이들을 그녀에게 맡기고 남편을 찾아 나섰을 때 아침에 나갔던 며느리가 밤이 이슥해서 집으로 돌아왔대. 이마에 흙먼지가 뽀얗게 끼어서 돌아왔대. 돌아오는 길로 걸레처럼 지쳐 쓰러지는 것을 그녀는 다잡아 물었대. 어떻게 됐더노? 왜 니 혼자만 오노? 없어진 사내를 어디서 외간 남자를 꿰차고 오란 말이오? 왜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노? 며느리가 자기의 과거를 얼음하여 그렇게 모질게 내뱉는구나 싶어 그녀는 몹시 언짢았대. 그러나 며느리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는 없었대. 왜 혼자서만 오느냐고 물은 게 내사 그 말 대답밖에 더 있겠소? 어찌 됐다더냐? 땅은 도로 찾았는가 보대요. 도로 찾았는데 왜 안 오고 어딜 갔단 말이요? 한숨을 푹 꺾어 쉬더니 며느리가 조금 누그러지는 소리로 말했대. 그 땅을 당장 팔아 장사하겠다고 외상을 도는가 봅디다. 장사를 나가 소장사하겠다고. 저럴 수가. 옛날부터 틈만 있으면 창가 부르듯 했으니께요. 돈만 손에 쥐면 시아버지 맹기로 소장사 나서겠다고 별렸은께요. 시아버지는 그놈의 소장사에서 떼돈이라도 벌었는 게 배요. 맨날 소장사 했은께 전지팔아 손에 쥐니께 개눈에 똥밖에 안 뵌다고 얼씨구 좋다 하고 장거리로 나섰지 뭐. 에그 돈이나 벌어오면 내사 그런 다행이 없겠지만 어디 가서 홀랑 날리고 계집이나 하나 얻어서 찰랑팔랑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해그릇 싸며 내사 오였고. 걱정하지 마라. 지혜비가 소장사하다가 돈도 못 벌고 죽었은께 그게 한으로 남아서 그런다. 니는 그것을 알아라. 아직 젊은 놈인께 손에 돈 들고 돈 못 벌겠냐? 아이고 원수야 원수. 누가 원수냐? 어머님이 원수지 누가 원수겠소? 공연히 가만히 농사 짓는 사람한테 바람 잡아서 날 생가부 만드는 게 누군데요? 그래도 어머님은 자식 하나 없었지. 나는 이게 뭐요? 자식 새끼를 셋씩이나 빼놓고. 야는 무슨 소리 그렇게 섭섭하게 하노? 걔가 집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네가 어째 아노? 뻔하지 뭐. 그 사람이 소장사에서 돈 벌라고 집 나간 줄 아나 봐? 그럴 사람이면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졸갈이 따신 다음에 천천히 나설 일이 아닌겨. 바람은 옛날부터 나 있었는디 그 손에 돈 지어 주었으니 떴다 봐라 한 거지 뭐. 글쎄 나 내시당초에 어머님 그 논문서가 달갑지 않더라니. 에그 나는 오였고. 그 순간 그에 비해 그 아들이구나 하는 회한이 가슴에 점이오면서도 어쩐 일인지 그녀는 그런 아들이 밉지가 않았다. 좋든 걸렸든 아들이 애비를 닮았다는 게 이상하기도 그녀에겐 즐거웠다. 진정으로 도망쳐서 20년 그동안을 얼마나 기다렸던 남편이었던가. 그렇게도 보기 싫던 남편이었으면 또 그렇게 그리웁지나 말아야지. 딴 사내의 품에 안겨 잠을 자면서도 그리고 숨가쁘게 그 짓을 하면서도 항상 돌직은 자국처럼 머릿속엔 남편이 남아있지 않았던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던 그 아들이 나무 속으로 빠진 아들이 이제 아무 상관도 없다는 자기의 재산을 손에 쥐고 소장사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 순간 그렇게 가슴 뿌듯할 수가 없었대. 자기 아들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돈을 손에 쥐는 대로 떠날 수가 없겠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기의 아들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처럼 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디 가서 호소하고 싶은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녀는 정말 자기가 살 곳으로
그리고 자기가 편안히 누워 죽어 갈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명료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며 더듬더듬 말했다. 야야, 기다리자. 지놈이 어딜 가겠냐? 이 세상 끝이 바로 이 집 구석이라는 걸 진들 알게 될 날이 오지 않겠냐?